주변에는 뭐 어떤 소리 들리나요? 특별하게 또 사인을 올리면 좀 대비도 좀 네. 하시고 안심하시지 마시고 좀 하라고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. 저희가 처음 도착했을 때도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 다 이제 내보내시고 우리들 위해서 여기를 좀 내주시고요. 고마운 분이네요. 예. 우크라이나 교민들이 이쪽에 많이 살고 계세요. 어? 남쪽에. 동남쪽에 계신 분은 뭐 피란을 많이 하셨나요? 피난을 못 나오셨죠. 많이 못 나오시죠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피난을 간다고 해도 네. 그거는 이제 어디 지인들이 있거나 서부 쪽 네. 지인들이 있거나 아니면 폴란드하고 인근국에 이제 또 아는 분이 있어야지 그렇죠.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시기도 이제 저기 하니까 남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소리 들리나요? 특별하게 또 사인을 올리면 좀 대비도 좀 네. 하시고 안심하시지 마시고 좀 하라고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. 네 알겠습니다. 다시 또 전화 드릴게요. 네 들어가세요. 네. 전화를 못 드리는 케이스는요. 그 러시아군 점령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전화 벨 소리가 울리는 게 또는 그 전화를 받으면 그게 감청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메시지 보내면 잘 있어요 이런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좀 안전한 지역이 있는데 잘 있는 지역. 그러니까 안 오면 불안한 거죠. 그러니까 그냥 점 하나라도 읽었다라도 대답은 못 하시더라도 읽음을 확인하면 아 이분이 안전하구나 이렇게 제가 일단 느끼고 이제 그러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귀찮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. 매일 제가 하니까. 개인적인 질문인데 가족분들은 지난 2월 12일자에 그 우리 외교관 가족들은 전부 한국으로 보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은 돌아오시는 게 여기 이제 그 여행 경고 4단계가 일단 해지돼야지 가족분들 좀 돌아오시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걱정 많이 하시겠어요. 네.